솔라코튼 한 줄, 뽀글이 한 줄, 두 줄을 같이 잡고 매직링 만들어줄게요. 실 잡고 엄지손가락에 한 번, 두번 감은 다음 빼서 잡고 동그라미 안으로 코바늘 넣어서 실 끌고 나와 통과. 다음 짧은뜨기 7개 해줄 거예요. 동그라미 안으로 코바늘 넣고 실 끌고 나와서 두 가닥 통과. 첫 코가 헷갈리시는 분들은 단수링으로 표시해놓고 떠주세요. 원 안으로 코바늘 넣고 실 끌고 나와 두 가닥 한 번에 통과. 짧은뜨기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한 다음 꼬리실을 살짝 잡아당겨 보면 두개 중에 먼저 움직여지는 실이 있어요. 그걸 먼저 잡아당겨서 다른 가닥을 조여준 다음 꼬리실 당겨서 완전히 조여주세요. 표시핀 빼주고 첫 코에 바늘 넣어서 실 가지고 나와서 그대로 한 번에 통과. 그 다음에는 한 코에 두 개씩 짧은뜨기를 넣어서 코늘림을 해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고 빼뜨기 했던 코에 들어가서 실 가지고 나와 한 번에 통과. 또 같은 코에 한번더 짧은뜨기. 아까 첫 코에 표시핀으로 첫코 표시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도 짧은뜨기를 두 개. 그 다음 코에도 두 개. 해서 7개 코에 짧은뜨기를 두 개씩 떠서 코늘림을 해주세요. 7번째 코까지 코늘림 했고요. 여기 보시면 빼뜨기 코, 그 옆에 기둥 코, 첫 번째 코. 첫 번째 표시핀 빼고 코바늘 넣어서 통과, 통과 해서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 사슬 하나. 그 다음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둘, 하나, 둘 하고 떠줄 거예요. 빼뜨기 했던 코에 다시 들어가서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표시핀으로 첫코 표시해주고, 두 번째 코에 짧은뜨기를 두개 넣어주세요. 그다음 세 번째 짧은뜨기 하나, 그다음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하나, 짧은뜨기 둘. 이렇게 짧은뜨기 하나, 둘, 하나, 둘 반복해서 끝까지 떠주고 올게요. 한 바퀴 다 뜨고 첫 코에 빼뜨기. 사슬 하나 해주고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하나, 하나, 둘, 하나, 하나, 둘 해줄 거예요. 빼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 하나,
표시피는 몇번 하다 보면 이 코가 눈에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근데 그 전까지는 헷갈릴 수 있으니까 이렇게 표시해주고 갈게요. 그 다음 두 번째도 짧은뜨기 하나. 세 번째 짧은뜨기 둘. 짧은뜨기 하나. 그 다음도 하나. 그 다음 둘. 짧은뜨기 하나, 하나, 둘 뜨는 거 반복해서 한 바퀴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두개 뜨는 것까지 해주었고, 단수링 빼주고, 첫 코에 빼뜨기. 그리고 사슬 하나 해주고, 이번 달에는 짧은뜨기 세개 뜨고, 코늘림 해주고 해줄 거예요. 빼뜨기 한 곳에 짧은뜨기 하나, 표시핀 걸어주고, 그다음 짧은뜨기 둘, 그다음 짧은뜨기 셋, 그다음에 코늘림 같은 곳에 짧은뜨기 두개 해줬고요. 또 하나, 둘, 셋, 코늘림 이렇게 하나, 둘, 셋, 코늘림 해서 한 바퀴 쭉 떠주고 올게요. 짧은뜨기 3개 뜨고 마지막 코눌림까지 해주었고요. 단수링 빼주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리고 사슬 하나. 계속해서 원형뜨기를 코눌림 하면서 크기를 늘려줄 건데요. 이번 단에는 짧은뜨기 2개 하고 코눌림하고 또두개 뜨고를 반복해 줄 거예요. 빼뜨기 한 코에 짧은뜨기 하고 단수링 끼워주고 두 번째 짧은뜨기 하고 세 번째 코눌림 같은 코에 짧은뜨기 2개 그리고 짧은뜨기 하나 하나. 짧은뜨기 하나, 둘, 그 다음에 코눌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번 단 반복해서 한 바퀴 쭉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고요. 첫 코에 빼뜨기, 그 다음 사슬 하나. 이번 단에서는 짧은뜨기 5개 해주고 코눌림하고를 반복해줄 거예요. 빼뜨기 했던 첫 코에 다시 넣어서 짧은뜨기 하나, 첫코 표시해주시고요. 다음 둘, 셋, 넷, 다섯 해주고 여섯 번째에서 같은 코에 짧은뜨기 두개 떠서 코눌림 해줬어요. 그다음 하나, 둘, 셋, 넷, 다섯 해주고 코눌림. 이번 단은 이렇게 반복해서 떠줄 거예요. 그럼 한 바퀴 쭉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눌림까지 떠주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다음 사슬 하나 해주고 이번 단에서는 짧은뜨기 3개 하고 코눌림하고 3개 하고 해줄 거예요. 빼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해주고 첫코 표시해주고
그다음 짧은뜨기 둘, 셋 해주고, 그다음 같은 코에 두번 떠서 코늘림 해주고,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코늘림 하나, 둘, 이렇게 해서 이번 단한 바퀴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 단수링 빼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해주고 이번에는 짧은뜨기를 7개 해주고 코늘림 해줄게요. 빼뜨기 한 자리에 첫 번째 짧은뜨기 해주고 표시핀 꽂아주시고요. 짧은뜨기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주고 다음 코에 코늘림.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해주고 여덟 번째 코늘림. 이렇게 반복해서 이번 단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었고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해주고 이번 단에는 한 코에 짧은뜨기 하나씩 해서 짧은뜨기 평단을 한단 떠줄 거예요. 이렇게 마지막 코늘림 하기 전에 평단을 한단 떠줘야 모자 윗부분에 곡선이 꺾이지 않고 만들어지게 돼요. 빼뜨기 했던 코에 첫 번째 짧은뜨기 넣어주고 그다음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넣어서 이번 단 끝까지 뜨고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한 단을 뜬 다음에 첫 코에 빼뜨기, 그다음 사슬 하나. 이번 단은 짧은뜨기 4개 뜨고, 코 늘리고, 4개 뜨고 반복할 거예요. 빼뜨기 했던 코에 첫 번째 짧은뜨기 떠주고, 그 다음 둘, 셋, 넷, 그 다음 다섯 번째 같은 코에 두번 짧은뜨기에서 코 늘려주고, 그 다음 다시 짧은뜨기 4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 코늘림, 다시 짧은뜨기 하나, 둘, 셋, 이렇게 이번 단 끝까지 반복해서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모자의 윗판은 다 완성이 됐고요. 그 다음은 옆면을 내려줄 거예요. 여기까지 떴을 때 크기는 약 16cm 정도 나와요. 보통 여자 기본 모자 사이즈가 윗판이 15cm 정도 나오는데 저는 실이 약간 두께감이 있는 거라서
이판 크기가 16cm가 나와도 괜찮더라고요. 이제 옆면으로 넘어갈 건데요. 이제부터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서 옆면을 쭉 늘려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하고 빼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 한 다음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를 떠주세요. 이렇게 짧은뜨기 평단을 반복해서 떠줄 건데요. 이번 단부터 시작해서 12단을 이렇게 떠줄 거예요. 지금 뜨고 있는 단이 12번째 단이니까 24단이 될 때까지 24단까지 짧은뜨기 평단을 떠서 모자의 깊이를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24단까지 짧은뜨기 평단 떠주고 그 다음 또 같이 해볼게요. 저는 이렇게 12단을 다 떠주었고요. 길이가 약 8cm 정도 나와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그 다음은 짧은뜨기 9개 하고 코 늘리고를 반복해줄 건데요. 이제부터는 챙 부분으로 넘어가서 떠주는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고 빼뜨기 했던 코에 짧은뜨기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짧은뜨기 9개 해주고, 10번째 코 늘림. 또 짧은뜨기 9개 떠주고, 10번째에 코 늘림. 이번 단은 이렇게 끝까지 쭉 떠주세요. 마지막에 두코 뜨는 것까지 해주었고요. 첫 코에 빼뜨기. 그다음 사슬 하나 해주고 이번 단은 짧은뜨기 평단으로 한단 떠줄 거예요.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서 평단 한 바퀴 떠주고 올게요. 짧은뜨기 평단 한 바퀴를 다 떠주었고요.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사슬 하나. 그 다음 짧은뜨기 5개 하고 코 늘리고 5개 하고를 이번 단에서는 반복해줄 거예요. 빼뜨기 했던 코에 첫 번째 짧은뜨기 뜨고, 둘, 셋, 넷, 다섯. 그 다음에 같은 코에 두번 떠서 코 늘림,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짧은뜨기 5개 하고 코 늘려주고 5개 또 떠주고 그 다음 또 5개 하고 코 늘리고 5개 떠주고 이렇게 쭉 반복해서 이번 단 27단 쭉 떠주고 28단은 평단을 또한 바퀴 떠줄 거예요. 이번 단 떠주고 28단 평단 한 단까지 뜨고 29단 같이 떠볼게요. 27단 코 늘려주는 단 하고 28단에 짧은뜨기 평단 한 바퀴까지 떠준 상태예요. 첫 코에 빼뜨기 한 다음 사슬 하나 해주시고요. 이번 단에서 짧은뜨기 11개 뜨고 코 늘림하고 반복해서 한 바퀴를 둘러줄 거예요. 첫 코에 짧은뜨기 하나 하고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하나. 그 다음, 12번째에서 코눌림. 이렇게 짧은뜨기 11하고 코 눌려주고 반복해서 이번 단 떠주고 올게요. 마지막 것까지 떠주고 첫 코에 빼뜨기 해주세요. 이제 코를 늘려주는 단은 다 떠주었고요. 이 이후로 평단을 3단 떠서 챙에 길이를 늘려줄 거예요. 사슬 하나 해주고 첫 번째 코부터 한 코에 하나씩 짧은뜨기 떠서 짧은뜨기 평단을 3단, 그러니까 30, 31, 32단까지 평단으로 떠주고 마무리하는 거 같이 해볼 거예요. 평단 3단 뜨고 올게요. 이렇게 마지막 코까지 떠주고 이제 마무리를 해볼 거예요. 빼뜨기 코에 빼뜨기 하지 않고 이 상태에서 쭉 당겨주세요. 그다음 실을 안으로 빼서 숨겨줄 거기 때문에 여유 있게 남겨주고 잘라주세요. 이제 이 실을 돗바늘에 끼워서 잘 보시면 여기 이게 첫 코예요. 첫 코에 돗바늘로 빼뜨기 코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쪽으로 들어가서 쭉 잡아당기고 여기 실이 시작된 이 사슬 가운데 부분으로 들어가서 쭉 잡아당겨서 여기에 사슬 하나를 만들어줬어요. 옆에 사슬들과 크기를 비슷하게 맞춰주고, 남은 실은 안쪽 실 사이사이로 숨겨주세요. 그러면 바깥쪽에서 표시가 안 나게 마무리를 할수 있어요. 안쪽 사이사이로 왔다 갔다 하면서 남은 실은 정리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 샤이니 뽀글이 모자를 완성했습니다. 완성한 다음에는 모양을 잡아주기 위해서 스팀을 쪼여준 다음 손으로 만져주시면 돼요. 색깔별로 뜨다 보니까 이렇게 많이 떴어요. 이거는 작년에 꾹꾹이 모자를 뜬 건데 올해 뜬제 모자랑 같이 해서 올해 커플템으로 같이 쓰고 다니려고 해요.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였습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에 또 만나요. 아꾸!